에라이 씨, 이거 꽝이다. 딴 마세라티요. 일단 심심하니까 한번 초대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오늘은 마세라티를 튜닝할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 마세라티를 튜닝하시죠? 제 마음입니다. 아니, 잠시만요. 제 차는 언제쯤 해주실 건지. 포르쉐 or 벤츠. 한 언제쯤 될 거냐면요. 네, 잘 아니, 모르겠지만, 아, 잘 아니, 모르겠지만, 잠시만요. 개발진이 내 DLC를 출시해야지 내 선골 타이틀을 해줄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공업사 아저씨, 잠깐만요. 아, 나 진짜. 아니, 2주 전에 사고 난게 아직도, 수리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많이 되죠. 그만해, 겸쳐. 많이 되죠. 저는 전문가예요. 아니, 빨리 수리를 해주셔야 제가 영업을 하러 가든지 아니면 그 값을 땜빵으로 해드리든지, 뭐, 아, 저 그, 돈 아, 많으니까 그 렌트 해줄게요. 렌트비 가지고. 아니, 이 꿀인 이 스파크 가지고 도대체가 언제까지? 아니야. 아, 나돈 많으니까 포르쉐. 아니, 거기요. 아니, 잠시만요. 저 지금 보험에서 대차 받았는데 스파크가 나왔거든요? 네. 이걸 어찌 생각하십니까? 왜? 아, 그냥 타세요. 포르쉐 몰던 아니, 사람이라고요. 개발진이 포르쉐 DLC를 내놓을 때까지는 수리 못합니다. 아, 네, 그러면 뭐할수 없죠, 뭐. 왜? 이거 어떡하라고? 제가 개발진 탓해야지, 이 게임 만든. 나한테 뭐라고 해봤자 뭐할거 없어요. 네, 내가 그냥 세차 뽑고 만다. 나는 땅 파서 장사하나? 아니, 땅 파서 장사하시잖아요. 박성재님, 어서오세요. 아니, 솔직히 땅 파서 장사하시긴 하시잖아요. 아니, 나이가지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땅 파서 뭐만 원을 주시겠다는 그 소문이. 아이, 그거는 제 과자값이에요. 과자값이에요? 그거 혹시 그 이름 제 이름 안 적혀져 있었습니까? 예? 아, 안 적혀져 있었어요. 헐. 그냥 세종대왕만 그려져 있었네요. 전하. 최고고. 일단 이거 한 시간 잡아야 돼요. 마세라티 저번에도 제가 화면광 한거 보셨는데 한 시간 걸렸잖아요. 거의. 또 대충 1시간 30분이니까 2시간 걸렸잖아. 네, 헤매면 더 걸릴 거예요. 근데 너 컴퓨터 문제 생긴 거 아니야? 계속 로딩 화면이 난 보이는데? 아, 오늘 좀 인터넷 상태가 안 좋아요. KT 망한 새끼들. 야, 너무 그러지 마. 우리 기가로 깔았는데 씨 느려요. 아니, 우리 크트님을 뭐라 그러지 말자고, 응? 야, LG가 더 말썽이지, 진짜 솔직히. 그쵸? 응. 아이고, 아니, 내가 왜 이러려고 그리테나 작성합니다니까, 자꾸 요즘. 어? 아니, 원래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응? 자괴감이 든다니까. 이러려다가 크리테나 자괴감이 자꾸 들고, 이런 트럭에서는 오늘 한번, 트럭이 물구나무 쓰질 않았나, 트럭이 물구나무를 썼어, 물구나무를. 괜찮아, 응? 우리 아저씨는 라보 2대 아작내 먹었어. 괜찮아, 저번 두 대를 아직 냈다고? 괜찮아. 라보 2대 아작났어. 괜찮아, 괜찮아. 응. 괜찮아. 내가 어차피 대물은 2억 벌어놔가지고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괜찮아. 라보 한 대가 뭐, 까짓 거 뭐, 노 옵션으로 보니까 900만 원뿐이 안 되더만 한데. 저거, ARC님 어서오세요. 부가세랑 뭐 그런 거다 빼고. 아, 아무튼 이러려고 크리에이터 하나 지금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뭐할 리가 없나. 다음에는 이제 뭘 경매로 하냐면은요, 마세라티인데 마세라티 좋은 차죠. 예. 마세라티 커터블인가 뭔가 컴퍼터블인가? 컴포터블 그거요. 그걸 오늘 V8 기통으로 튜닝할 겁니다. 어떻게 아이 생각하십니까? 마세라티 컴퍼터블이라 하셨나요? 네. 마세라티 컨버터블.
예, 컴포터블이 아니라 컴버터블이네요. 어? 컴포터블. 아다르버든. 2차는 말이죠. 나한테 네. 오늘 통화 걸지 마세요. 오늘은 이 아재랑 통화 걸. 아재라니. 아휴, 자 컨터, 아니 일단 이 차를 오늘 업. 네 오늘 이 차를 계좌 거예요. 자 얼마나 깨질까 한번 볼까 봅시다. 지금 경매 중이야 경매. 2014년도 마세라티 그랑 카브리오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에요 컨버터블이에요. 4인승짜리 세단. 아 4인승이라고요? 세단. 마세라티가 4인승을 만들었던가? 만들었어요. 뭐라? 저기요 지금 이제 경매가에 4만 달러까지 올랐어요. 아니 다 2인승뿐이 보이지 않는데 나는? 아 4인승 있어요. 제 그 친구 그 아버지가요 볼보 있잖아 볼보 모시거든요. 아 볼보 그거 있잖아요 구사끼 그 대화하시는 업체 하시는데 쏘리 그거 봤어요. 내가 앞만 봐가지고 뒤쪽에 보이질 않았다. 뒤쪽 좌석이 보이질 않았어. 4인승 맞네. 네 4인승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마세라티 그랑카 제발 나보고 음식 좀 하라면서 하자는 사람. 오늘은 음식 좀 하기 싫어요. 현재 2014년도형 마세라티 그랑카브리오라는 차량은 현재 2억 4천에서 2억 4,910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연비 6.6이고요. 리터당 연료는 가솔린 처먹습니다. 국내 출시됐습니다. 예. 네. 있으신 분 알아서 타세요. 돈 있으시고 능력 되시고 보험료 내실 자신 있으신 분 예. 타세요. 아무튼 오늘은 마세라티 V8기통 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뭘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엔진 다 내리신다고 그러셨나요? 네. 네, 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이거 네 이걸 다 있잖아요. 네. 구매할 거예요. 하지 마요. 네 콰트로 포르테. 콰트로 포르테? 네 차 이름 이거였네요. 콰트로 포르테. 오늘 이 차를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을 느꼈지. 이렇게 자 이렇게 다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형 이제 색칠하러 가야 돼요. 색칠 공부하러 가야 돼 우리. 아 색칠 공부. 페인트 가져가겠습니다. 아 진짜. 아예. 맨날 나만 시켜. 무슨 색으로 할까? 빨간색이 있습니다. 빨간색 뿐이 없어요. 아 빨간색 씨. 빨간색 하자. 빨간색 페인트 뿐이 없어요. 됐어 이걸로 하면 돼.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미스터 마세라티가 튜닝이 됐어요. 자 이제 있잖아요. 오일이 없다. 일단 오일 넣고 시작하죠. 자 오일도 A급으로. 어우 광 좀 나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마세라티 한 대가 완성이 됐네요. 네. 거의 대공사 대공사. 완전히 황골탈퇴했어요. 완전 세차 세차 아닙니까? 대공사. 이거 하고 나면 내가 진짜 미친놈이야. 미친놈을 보겠어. 자, 일단은 ECU 계좌부터 하죠. 일단 계좌 합시다. 네. 아, 감기가 와가지고. 아, 죄송해요.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최적화된지 ECU 계좌를 해야 되는데. 일단 공부부터 열심히들 하세요. 기관사가 되고 싶든 공무원이 되고 싶든 공부부터 열심히 하세요. 진짜 아 머리 나쁘면 회사도 못 차립니다. 진짜 진짜 가격 올려서 아유 조심하시지 그랬어요. 자 아유. 자 이제 이 엔진 이 차의 엔진 마력이 얼마나 나올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엔진 마력 그리면 이 차 안 살 거야 진짜. 자 자그마치 1200 HP. 야 1200 HP요. 자그마치 1200 HP. 근데 코네일 들어가셨고 계신다고 한국사도 따세요. 근데 한국사 해야 돼요 진짜 공기업이라. 그치 필수죠 필수 과목. 자 일단은 이 차를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1206마력이요 이거 누가 본 탱크로 보이지 뭐로 보겠어요. 누가 본 탱크 아니에요 이거? 아우 아니 이 작은 고추가 맵다더니 진짜 맵네요. 세단 주제에. 아 형님 저 차 가져가시죠. 참고로 지금 뭐 부가티 베어론을 완전히 뛰어넘었네요. 부가티 베어론이 일반적으로 1001마력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윈 터보 차지 때문에 더군다나 ECU 계정 했잖아요. 빡세게. 그치. 진짜 위험한 짓 다 한 거예요. 진심 KTX 진짜 아까도 KTX 얘기가 나왔지만. 네. 한국에서 그나마 최고로 빠른 기차 그거죠. 자, 제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오 씨. 그러니까 04년 때 생겼네요. 왜? 튀겼어? 아니, 또 졸라 차가 빡게 빨라요. 헐. 이거 차예요? 이게 차예요? 이게 차니까? 난 좀 느려. 저기 8단까지 있어 기어. 어휴 나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도전할게요. 개쩌는데? 차가? 그러게. 야 이거 부가티 베어론 이거 맞다 이 까자거들아. 야 부가티 베어론 어? 광고 찍을까? 응? 어? 부가티 베어론 담배야. 아 마세라티 진짜 씨. 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부가티 베어론 담배야. 아니 저 정도는 세단 저 정도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단 주제에 저 정도 완전히 혁명이죠 혁명. 그러게 혁명이지 이 정도면 어? 응?
이거 마이클 펠프스가 그 제 부항 맞고 그 치트키 쓰는 거랑 똑같은 거지 진짜. 아, 아메리카노. 아, sorry. No problem. 와, 컨트롤할 수가 없어 거기. 진짜 목말라 있는데요? 이 새끼 완전 목말라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무효 수동이야. 아니 무효 자동이야. 2020년에 GTX 저게 들어올려나? 그럼? GTX-A 그러니까 이제 간선철도인데 KTX를 설로 공유해서 간대요. 그럼 저게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하에 파놓고 KTX 설로 이렇게 같이 가고. 아니 근데 네가 한 번이라고 한번 와봤을 거 알 거 아니냐. 네. 저쪽에 그 어디냐 금정역서부터는 아니 아예 지하로 새로 판대요. 지하로? 네. 이 친구들이 드디어 미쳤구만. 네, 지하로 새로 판대요. GTX 계획 영상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게 인천공항까지 갈 수 있을까? 나 뭐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따가 방송 끄고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저는 일단 이 마세라티를 다 개조를 했으니까 진짜 이제 물러날게요. 힘들어 죽어. 아유, 힘들어서 어유 잘했어요 잘했죠 우리 차량 잘했죠. 어. 아유 아무튼 엄청난 차네요. 아 등치 한번 시작하자. 아 무거워. 끄다. 아 저거 좀 저거 제가 빌려드릴 테니까 가져가실래요? 포르쉐는 언제 수리해드릴게요. 됐거든. 나는 이미 마이버그 계약했거든. 아유 아무튼 자 저는 일단은 로딩하는데 날쌀 것 같으니까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저는 진짜 이제 물러나도록 할 거고 GTX 계획 같은 경우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킨텍스 쪽 해가지고 연결한다 하더라고요. 킨텍스? 네 일산 쪽 해가지고 KTX랑 같이 이렇게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랑 상관이 없지. 우리 인천공항 출발이니까 ITX겠지 뭐. 그러니까 KTX를 무궁화호처럼 만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일단 대충 그런 냄새가 스멜이네. 냄새가 나는데 아무튼 좀 뭔가 불안하긴 하지만 일단은 저는 그거는 저희끼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수고하십니까. 진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See you tomorrow. 에? Tomorrow? 내일 안 와. 아무튼 수고하세요. 네 바이바이. 끝까지 시청하셔서 수고하셨고요. 네 자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 뿅.